바꾸자고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시영 선수와 김연아 선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한 또 하나의 특별한 순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리면 빠질 수 없는 강남 스타일입니다.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의 소탈한 모습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를 오갈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연아 선수는 모든 시간을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아프지 않은 날보다 아픈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프면 울고 안 아프면 안 해요. 원래 넘어지면서 타니까. 아, 지났어. 넘어지면 안 되겠다. 원래 스케이트는 원래 저린 거니까 참고 해야죠. 익혀야 되는데 계속 아프다가 안 하면 잘 안 익혀지니까 계속 해야 돼요. 아프다고 쉬고 아프다고 안 하면 점점 더 못하게 되니까. 어릴 때부터 연아 선수는 아플수록 더 연습했습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아이였습니다. 얼음이 거기 있는 한 연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케이트를 시작한 지 횟수로 17년째, 연아 선수는 여전히 돌고 달리고 뛰어오릅니다. 이 넓은 공간이 숨소리와 스케이트 타는 소리만으로 가득해 적막함이 더하던 이때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2013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아 선수가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 숲의 도시라 불리는 캐나다 런던은 인구 47만 명으로 캐나다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피겨 종목 최고 권위를 가진 대회. 이번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2014년에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정해집니다. 이번 대회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이탈리아 카롤리나 코스트너의 3파전이 될 거라 예측되었습니다. 2009년 세계선수권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김연아 선수가 정상에 도전합니다. 과연 얼마나 화려하게 날아오를지 연아 선수 자신은 물론 지켜보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연아 선수에게 최대의 라이벌이 될 아사다 마오가 보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세계 정상